하이 똑바야. 오랜만이지? 여기는 비행기 아니란다. 우리가 일본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가는 참이야. 봐봐. 준비됐어요? 준비됐냐고요? 네. 네. 저 아직 안 됐어. 여기 안 됐어요? 네. 안 되면 어떡해요? 약간 비몽사 먹어. 형 완전 꺼멓게 보여. 꺼매요. 꺼멓게 보이는 게 아니야. 진짜 그냥 꺼매. 네, 그냥 꺼매요. 애면 꼬매. 내가 어떻게 하게? 안녕하세요. 아, 예. 내 팬이야. 소개할게. 아저씨 되게 좋아해.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되게 시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고.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 아무튼 똑바야 갔다 올게. 빈녀애랑 은도형은 저기 뒤쪽에 타고 있어. 똑바야. 똑바에서 보자. 똑바야, 똑바야, 똑바야. 우리가 일본에서 콘서트 끝나자마자 바로 M카로 달려와서 지금 산옥을 앞두고 있단다. 어때요? 네? 아, 근데 저 심정이 어때요? 어떠냐고요? 저 살짝 설레는 감정이 있어요. 설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 들떴잖아요. 아, 오랜만에 방송 와가지고. 아, 차에서 락기 이제 들떠가지고. 지금 저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다. 왜 똑가를 아까 그렇게 급하게 부르시죠? 네? 아, 똑가, 똑가. 반가워서요. 아, 반가운 마음에. 방송국에 오랜만에 와서 반가운 마음에. 아니, 똑가가 반가워. 방송 때 반가워. 똑가가 반가워. 목걸이 뿜어했네. 뭔가 긴급 속보잖아. 에? 뭐였는지도 몰랐죠. 목걸이 예쁜 거 해주셨어. 오늘 MC야. 비니는... 맞아 맞아. 비니가 오늘 스페셜 MC를 한대요. 거울에 비친 뭐야? 문빈. 오늘 또 정말 신기하게도 엠카의 MC를 하네요. 저번에 이제 대만 갔을 때도 했지 않았어요? 스페셜로 하나랑 함께 했었는데 전에도 비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엠카에서 되게 많이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랄게요. 아, 오늘 근데 그 좀 대본을 보니까 네. 뭔가 좀 귀염귀염한 게 많더라고요. 맨날. 아, 그래요? 예. 네. 그런 것도 전문이잖아요. 아, 좀 가르쳐 주세요. 거의 마스터님께서. 예를 들어서. 형 음악 중 때도 MC 꿈나무 했잖아요. 네, 저 MC 꿈나무로. 네, 이런 거 앞에서 저처럼 소년미가 꽃밭처럼. 뭔가? 저는 뭔가 되게 질문이 많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면서 네. 이런 거요? 그런 생각 별로 없었는데. 아, 음중 때도 많았어요. 진짜? 저처럼 선연미 가득한 외모에 퍼포먼스를 장착했죠? 무한 성장 그룹 스트레이 키즈. 야, 야. 유아 방송이야? 스트레이하네 진짜. 키즈 방송이 키즈 방송. 오, 맛있어. 되게 섹시하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오늘 초코네 초코. 하나 더 골든차일드가. 골든차일드가 칼군무로 출격합니다. 이게 보는 뭐 어떻게 아주 나이스. 평이하겠네. 또 얘는 메이크업 수정을 받고 있어요. 젠젠. 아, 나와 끝났잖아. 네. 4시 7분인데 누구 핸드폰인지 모르겠어. 4시 7분인데 4시 20분 산옥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주신 아루아 팬분들이랑 같이 재밌게 산옥도 하고 정말 많이 와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재밌게 산업도 하고 열심히 무대를 하고 보겠습니다. 안녕. 아, 또 하이 똑가야. 우리 M카 왔다. 진짜 오랜만이야. 약간 카메라가 어색한 것 같기도 해요. 많이 기다렸죠?
여기도 보고 싶었어요. 딱 그 가사가 떠오르네. 그럼 잊었지만 너에게로 왔잖아. 안아주지 못해 내 맘이 아파. 빨리 가서 안아주세요. 사전 녹화 끝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오, 네 땀을 나한테 이렇게 붙였겠다. 그러면 나도 너에게. 안녕, 고마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